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희망이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지금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면 현실이 아무리 편하고 행복해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가 뚜렷하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희망을 제시하는 것,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정치가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겨울에 농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맑은 날 우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거는 정치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 경제를 준비할 때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이기 때문에 난리입니다. 에너지값 올라서 온 동네가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로 그냥 견디면 점점 나빠지겠지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희망이다. 그게 바로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태양광에, 풍력에 투자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깁니다. 그래야 새로운 산업이 생깁니다. 그래야 나라 경제가 다시 성장할 토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태양광 산업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밖에 안 합니다. 그저 뒤지기만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저 우성 산골짜기에서 산비탈에서도 태양광 전기 생산해서 내가 쓸 거 쓰고 나머지 팔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 고속도로에 투자하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력망을 제대로 다 깔아서 전기를 받아서 쓰는 것만이 아니고 논에서, 논둑에서, 밭둑에서, 길가에서, 하천 위에서 에너지 태양광 생산해서 팔면 농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깔은 걸 지금 해야 미래 산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교육을 개혁하고 새로운 산업들을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이런 산업 경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이 생겨나고 우리 자식들은 나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갖게 될 것이라 믿어줘야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노후에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어디 노인 일자리 하느라도 힘을 써서라도 하나 구해봐야 되겠다, 이래서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미치겠어요. 미치시겠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이 되고 일하고 싶으면 기본적인 일자리는 보장이 되고 기본적인 교육은 다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그래도 해결되는 그런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삶의 수준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경제 수준 10대 강국에 맞게 우리 국민들도 최소한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습니다! 초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이런 회개한 정책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미래가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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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식을 낳으면 그 걱정 덩어리다 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복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꼭 만들어야지요. 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